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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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여기는 12시 36분입니다. 새벽이고요. It's the ONG, guys. 자기 전에 왔어요, 잠깐. We're about to go to bed. 네, 밤입니다. 거기는 2시 반인가요? 2시 36분. 2시 36분. 여러분, 점심은 드셨나요? 디즈가이드 잇. 네, 둘이 같은 방이에요. 둘이 같은 방입니다. 선생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하. 예스, yes, we had the fried rice and orange chicken for dinner. Are you guys excited to come to Chicago? 뭐라고? Yes. Yes, we're excited. We're so excited. Me too. 치킨 앤 You like orange chicken? 프라이드 라이스 먹었다는데? 오렌지 치킨이야? 내가 말했잖아, 방금. 아, 네가 말했어? 아, 난저 사람이 먹었다는 줄 알았어. Are you guys ready to show? Ready Bless for the you. show? Bless Thank you. you. 오, bless you가 많이 올라옵니다, 갑자기. Thank you. 오렌지 치킨이랑 새우 볶음밥 먹었습니다. I might go to the LA concert for my birthday. Wow. Happy Wow. birthday. Happy birthday. 렛츠 고투 슬립 가이즈. 저희는 한 30분 정도 할 생각으로 왔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의 안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잘 살고 있고요. 뭐 사실 호텔밖에 안 나가요.
별거 안 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 마셨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저는 블루베리 레몬 슬러시를 사 먹었어요. 태호가 I want blueberry lemonade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영어 자신감입니다. 그렇죠. 절대 자신감 잃지 마세요. 저 콜라 뭐라 그래야 되죠? 그캔 콜라나 병 콜라는 안 좋아하는데 그냥 그런데 그거 뭐라고 하지? 그 기계? 그 기계? 어. 그냥 기계. 그 정수리 같은 기계 있잖아. 모르겠다. 여러분 그 정수리 같은 기계 있잖아요. 그 콜라 기계 아시는 분 그거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판기 말고. 디스펜서. 아, 와, 디스펜서. 디스펜서 콜라는 좋아합니다. 얼음 넣어가지고 탄산 좀 빠진 거. 그건 맛있어요. 디스펜더? 디스펜더야? 디스펜서야? 디스펜서 아니야? 몰라. 내 영화관 안 가면 있는 거. 뉴욕 베이글 안 먹어봤어요. 베이글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베이글 뭔가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아가지고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저도 구미가 당기진 않아요. 근데 뭐 아침으로 간단하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햄버거 먹었어요, 여러분. 흔드는 버거죠? 흔드는 버거 먹었어요, 흔드는 버거. 맛있던데요? 그 한국에는 그게 없잖아. 그 뭐요? 감자튀김, 살짝 매콤한 감자튀김. 응. 그게 없거든. 근데 그게 맛있더라고. 저는 밀크티는 타로 밀크티 좋아해요. 너는 뭐 좋아하세요? 저요? 전 초코 먹고요. 요즘에는 가끔 흑당도 먹어요. 흑당 밀크티. 흑당. 칠리 프라이드 아니고 버팔로 프라이즈. I love it. 아, 한국에도 있어요? 왜못 봤지? 나는 한국에는 치즈만 봤는데. 있긴 있을걸? 그런가? 커피는 저는 마시고요. 태호는 콜라 마십니다. 다 마셨더라, 콜라? 뭐가 다 먹어? 콜라 없어, 이제. 아니야, 저기 안에 꽤 있어. 꽤 있다고? 응. 없던데. 제가 콜라를 무지하게 먹거든요. 아,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아,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먹어. 거의 잘 때도 거의 한 1시간 간격으로 어, 깨서 콜라 마셨 계속해서 먹던데. 네, 마셨다가 화장실 갔다 마셨다 화장실 갔다 반복입니다, 저는. 중독이야, 중독. 오늘 저는 일찍 일어나진 않았고요. 저는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태호가 일찍 일어났어요. 전 6시 반인가 일어났어요. 오바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 일어나는 게안 맞는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일찍 잠들었어요. 그래 일찍 자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 버틴 거야 너무 피곤해. 근데 오늘은 드디어 늦게 잘수 있어.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잖아 일찍 일어나면 배가 고파 나 언제 배도 참아 고프고 밥 먹을 때까지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한 7시쯤 되면은 맞아 미국에 김밥이 있냐고요?
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있어 내가 어제 봤어. 아 그래? 코리아타운에서 봤어. 일찍 일어나는 생각 피곤하다. 이거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부로써 이제 늦게 자기 때문에 다시 좀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아요. 네 시차 적응 중입니다. 이게 말이죠 여러분. 아니 정신은 괜찮은데 몸이 잘 시간을 알아가지고. 맞아. 몸이 밥도 안 받고 그 움직이는 걸 좀 거부하는 느낌이에요. 이 한국 새벽 시간대에 정신은 괜찮은데. 그래서 좀 적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잤기 때문에 내일 좀 늦게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너 위버스 사진 뭐 올렸는데? 오늘? 어제 그거 앨범 찍은 거. 앨범 찍은 거? 앨범 찍은 거 제가 찍어줬습니다. 앨범 찍은 거 딱 갔는데 앨범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그 피어나머니는 그 신제품이라고 딱 써져가지고. 네. 아주 피어나머니는 슈스구나 바로 느낄 수 있었고요. 둘이 룸메 잘 맞는 거 같냐는데요? 아 뭐 문제 없습니다. 네 문제 없어요. 서로 뭐 피해를 안 줘가지고 지금 뭐 같이 지낸 세월이 얼만데. 예. 네. 뭐 멤버들 누구랑 지내는지 다 똑같습니다. 네. 다 잘 지냅니다. 글로벌 스타라고요? 맞아요. 글로벌 스타예요 저희. 죄송합니다. 오늘도 세븐일레븐 가는 길에 만났잖아요. 네. 쇼에 오시는 분을 또 만났습니다. 아주 신기했어요. 태호랑 룸메는 처음이네요. 미국 날씨? 오늘은 별로 안 추웠는데. 근데 잠깐 나가가지고. 그게 좀 흐리던데 오늘. 맞아 흐려. 오늘 날씨가 좀 흐렸어요? 우리도 한국에서 보면 신기할 거냐고? 그럼요. 한국에서도 알아본 적 있어요? 전 없어요. 전 한국에서 피어나머니 지우세요 물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 한두 번? 한 달 내내 룸메 고정이냐고요? 그쵸? 그쵸 뭐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룸메 한 번도 같이 안 해본 멤버? 저는 기호. 어. 나는 기호랑 해본 적 없지. 너는 기호고 나는 인탁. 인탁 종섭 서울. 인탁은 왜 들어가 있죠? 숙소 룸메인데. 아 숙소. 아 호텔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기호입니다. 다른 멤버들 방이요? 밥 정할 때 놀러 가요. 밥 정할 때. 오늘은 애들이 저희 방으로 왔어요. 심심했나 봐요.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트리플 악셀 보여줬습니다. 아 요즘 그거 연습하시더라고요. 뭘 요즘이야. 오늘 그냥 신나가지고 신나가지고 트리플 악셀 한번 해봤습니다. 트리플 악셀 바로 시전하던데. 어렵더라고요. 역시 선수들 대단 존경합니다. 선수분들 다음 올림픽 나가냐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틱톡에 올려달라고요? 트리플 악셀이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제 트리플 악셀은 트리플 악셀이 아니거든요.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부끄럽습니다. 룸메는 그냥 정해졌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할래? 했는데 저희가 아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랑 해도 상관없어요 해서 그냥 애들 다 어 그래 그래 해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쿨가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n New York. 지웅은 스페인어 공부해봤어? 너의 스페인어 실력은 정말 좋다. 스페인어 문장 하나밖에 모르는데. 뭐 했는데? Yo soy estudiante. 그게 뭔데? 저는 학생입니다. 거짓말했어. Si, si, si. Si, hola. Hola. Muchas gracias. 그 틱톡 찍어줘 인유요? 싫어! 싫어! Español. Te amo mucho. Muchas gracias. Hola. 올라 como estés? 다들 계약하나 봐. 아, 이제 계약 시즌인가? 그런가 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내 동생 계약인가? 3월 초면은 그치? 얘들아 얼굴 보이는 브이앱 해줘 제발. 여러분 조만간... 여러분 감당 가능하세요? 조만간 하겠습니다. 조만간. 뉴욕 가서 제일 신기했던 점? 그 하숙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서 연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배트맨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서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얼까봐 그 밑에 보일러가 있는 거래요. 사실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맞나요? 정확한 정보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 맞나요? 아시는 분? 추워서 뻥치느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오 진짜요가 아니고 저도 몰라요. 저도 넣어서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어요. 아닐 거라는데? 아닐 거 같다는데? 아 난방시설. 난방시설 있어서 그런 걸로 아는데? 왜 킥킥킥킥 올리지? 가만있어 봐. 뉴욕 하수구 연기 수증기가 새어나오는 거래. 그럼 수증기긴 수증기겠지. 연기는 아니겠지. 그치. 가만있어. 뭘까요 여러분. 저는 가장 신기했던 게 여기선 차 도로가 일방통행이에요. 맞아 그건 다 일방통행이더라고요. 그거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LED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큰 전광판이 안 나오네.
도로 및 지하 파이프로 고층 건물의 증기를 어디 갔어? 도로 및 지하 파이프로 고층 건물의 증기를 배급하는데 그게 새어 나오는 거라는데? 증기를 배급한다고? 무슨 이유로 증기를 배급하죠? 난방 파이프가 금이 가서 새어 나오는 거래. 어떻게 다 다르죠? 증기 난방. 증기 난방? 난방으로 인한 증기예요? 저는 전공자가 아닙니다래. 오 일단 화력 발전소에서 냉각수를 건물들로 공급하는데 그러던 중 배관이 오래되면 거기서 수증기 배출이래. 아 맞네. 대충 말이 맞나봐. 누가 나한테 보일러 거기 있다 했냐? 맞지 난방. 아 뭐야? 맞아 맞았네요. 일본에 오세요. 가고 싶습니다. 일본에 빨리 가겠습니다. 이 코비드-19 없애주세요.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투명 드래곤이 있는 거라고 그 밑에? 이야 그렇구나. 그랬구만. 드래곤이라니. 이야. 내공 달라고요? 내공 없습니다.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나 영화? 25, 21 보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뭐 지금 보는 거 없습니다. 심리학 수업을 듣고 있어요. 내가 지웅 오빠, 태우 오빠를 얼마나 사랑할까? 나는 심지어 멀티태스킹도 한다. 파이팅입니다. 심리학 파이팅. 수업 어려울 텐데 똑똑하신가 봐요. 심리학 어렵던데. 태호 씨 맨날 피스한테 재밌는 얘기 하라고 님도 해주셔야죠. 저는 받는 걸 좋아해요. 저는 받는 걸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좀비 연기 해줘 지용 오빠. 좀비 연기요? 너 잘하잖아. 그 누가 얘기했냐? 누가 얘기했지? 내가 얘기했나? 너가 얘기했지. 좀비 연기 잘한다고? 아, 진짜. 서울콘대 필카 찍었냐고? 하, 이 필카가 여러분 나 찍었는데? 아 맞아 너 지훈이 걸로 찍었어요. 제 필름 카메라 찍었는데 저 미국에 안 들고 와버려가지고 한국에 있어요. 너 일부러 안 들고 왔어? 그 필름 날아갈까봐. 저는 짐을 싸는 도중에 필카가 보이는데 이걸 들고 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 갖고 왔어요. 필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콘서트 앵콜 때 제 핸드폰으로 셀카 모드로 전부 다 찍을 거예요.
서울에서도 할라 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신난나머지 그걸 까먹어버렸어. 그 찍는 거를. 그래서 솔직히 앞으로도 장담은 못해요. 찍을 수 있다고. 한 번쯤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아 내가 다 찍어서 그 편집을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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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위에서 돌면서 에이 아 그런 식. 아 뭔가를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 했는데 아 서울에서 너무 까먹어버렸어. 30분이 됐나요? 벌써 30분 됐어. 환시네요? 서울에서 한 번 더 하자. 그럼 나도 좋지. 그럼 나도 좋지. Nothing feels better than you. There's nothing feels better than you. 귀미턱 보여줘. 귀미턱이 뭐야? 몰라. V앱 할 때 항상 올라와. 아 그래? 귀 밑에 턱? 응. 귀 밑에 턱? 저는 요즘에 뭐 듣냐면 맥 밀러님의 Everybody라는 노래를 듣습니다. 노래 좋더라고요. 예썰 내 코멘트를 읽었고 그래서 난 수업으로 돌아갈 거야. 안녕 오빠들. 네가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물들였어. 예썰 렌즈 도수 궁금하다. 이거 나 마이너스 2.5? 너 생각보다 안 좋구만. 나 눈 안 좋아. 아무 말도 안 하는 시간 있는 거 너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적을 좋아합니다. 정적 초코칩스 해줘 지용아 보고 싶어. 한번 해줘 오랜만에. Hello my 초코칩스. 얘 이번에 미국 와서 초코칩 먹었어요. 나? 아 너 안 먹었지? 안 먹었는데. 아 여러분 인타이가 초코칩을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입 먹어보라 했는데 얘가 안 먹었어요. 배가 너무 불렀어가지고 조만간 한번 먹겠습니다. 기호 방에 있던데. 기호 인텍 방에. 그게 아직도 있어? 몰라. 오늘 어제 갔을 때 있었는데. 태양아 헬로 마 선플라워즈 밀어보는 거 어때라는데? 아아 괜찮아요. 헬로 마 선플라워즈 괜찮습니다. 태호는 나비를 불러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이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댓글을 안 읽는 거였어요. 버터플라이. 아 우리 노래? 그러겠지. 그 번역기 쓰신 거 아닐까?
나에게 이름 butterfly 알고 싶은 butterfly 에어 높이 날아올라 butterfly 잘 나갔나? 어? 봐 케어는 나비를 불러주세요 어 되게 느리네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이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댓글을 안 읽는 거였어요 버터플라이 아 우리 노래? 그러겠지 그 번역기 쓰신 거 아닐까? 나에게 이름 butterfly 알고 싶은 butterfly 에어 높이 날아올라 butterfly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맞는 거 같기도 하고 Vocal! Yes, we are! IQ? 모르겠어요. 나도 제가 보기에 제 IQ 한 92? 제 암기 능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92라고? 네. 제가 보기에 100은 안 넘어. 92면 내가 보기에 100은 안 넘어. 야 91면 돌고래가 80이라 했나? 고양이가 80일걸? 응 고양이가 그렇게 똑똑해? 응 고양이가 80일걸 고양이 IQ 고양이가 되게 똑똑하구나 지웅아 웅얼웅얼로 언제 돌아올 거냐는데 웅얼웅얼이 뭐임? 나 그냥 보인 그냥 개인 V에 아 조만간 오겠습니다 근데 태호가 아마 출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돌고래 IQ가 7,80이네 근데 고양이가 80이라고? 고양이 80일걸? 돌고래가 제일 똑똑한 애 아니야? 가만있어 원숭이가 제일 똑똑한가? 아니 근데 난 돌고래가 제일 똑똑하다 들었는데 침팬지가 굉장히 똑똑하지 않나? 아 침팬지도 똑똑하다 IQ가 왜 안 나오냐 안 나오네 브이앱 이름 정할 생각 없냐고요? 뭐? 너? 어 나 이미 있는데 뭔데? 하와이안 파인애플 피자 먹음 간장게장 시 읽어봤음 신기방귀 뿡뿡방귀 아름 그게 민트초코 안 먹음 그게 제목이야? 어 아 너무 웃기잖아 평소 목소리요? 이게 평소 목소리고요 이제 신이 나거나 아니면 진행 톤으로 간다. 그럼 이제 솔 톤으로 바뀌는 거죠. 솔. 제가 진행 톤으로 바뀔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 근데 그 제목으로 브이라이브로 한 적이 없어? 응 아직 없어. 아 그냥 만들기만 하고. 아 맞아 기호 다섯 살 기호 다섯 명 둘 다 시름도 신 안 나세요 그럼 지금 신 안 나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아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니에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뭐라 그래야 하죠 그럴 때가 있고 이런 톤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런 톤이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럽니다 예 절대 신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지금 제가 브이앱 하자 그랬어요 지웅이 여러분. 이성균 목소리는 언제 나오나요? 라는데 이성균 목소리? 이성균 선배 목소리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문이다 봉골레 파스타 하나 빨리빨리 안 해요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컵을 떨어뜨렸어요. 오늘은 예술이시네. 이 동네 쪽으로는 제가 좀 빠삭합니다. 갑자기? 이 동네 가방은 제가 좀 빠삭합니다. 그걸 연습하시는 거죠? 예, 네, 연습했었죠. 뭐 또 더 없나요? 재밌는데? 송강호 선생님 그 최태호가 최태호가 서울을 두고 뉴욕에 갔다. 말이 안 되는 말이구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원장 선생님. 맹구인? 정구야, 이 돌은 무슨 돌일까? 짱, 뭐 맹군 누구나 하죠. 너 해봐. 정구야, 이 돌은 무슨 돌일까? 아, 아니야. 그 소울이 없어. 그 소울이 없어. 걔는 원래 소울이 없는 그 게 포인트야. 맹구의, 그 맹구만의 그 필이 있어야 한다고. 바로 그 그 멍한 느낌이 있어야 돼. 정구야, 이 돌은 무슨 돌일까? 똑같은데? 그지? 아니 내가 똑같다고. 아. 우리 둘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구야, 이 돌은 무슨... 야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하고 누가 했는지 맞춰보라고 해보자. 누가 했는지 오케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하는 거? 오케이 이긴 사람이 바로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오케이 갈게요. 정구야, 이 돌은 누구 돌일까? 오케이 누구 걸까요? 누가 한 걸까요, 여러분? 이걸 맞추면 태호 바로 나오네. 야, 봐봐. 안 똑같아. 이 차이가 있다고. 바로 태호잖아. 바로 채태양, 태양이네, 태호. 누가 봐도 채태양. 아, 난 웃겼어, 근데. 바로 나왔어. 여러분, 누구든지 전 성대모사 가능합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댓글로 올려주세요. 후니요, 후니. 후니? 후니는 굉장히 하이톤이에요. 방금 굉장히 하이톤이에요. 짱구야. 근데 제 목소리는 안 되네. 짱구야. 유리야. 좋아해. 유리야. 안 되네. 죄송해요. 탈락. 잠깐만, 그게 훈이라고요? 아, 나 얼굴 빨개졌어. 아 더워. 훈이가 목 감기 걸렸나 보네. 힌트. 태호 간 거야. 흰둥이 좋은데? 뚱이 어려워요. 뚱이는 성대가 엄청나게 열려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좀 쨍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열려야 되는데 살짝 이런 느낌 뭔지 알겠어? 아니요 뚱인데요. 얘 잘하는데? 아니요 뚱이라니까요. 아니요 뚱인데요. 잘하네요. 잘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열려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안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아, 뭐 자꾸 취했네. 괜찮지? 괜찮지? 징징이, 징징이 해달라고? 징징이, 징징이? 징징이는 짙게. 아, 그거밖에 못하지. 아, 그것도 못하, 그것도 못하네. 뭘? 좀 더 찰져야 돼. 해봐봐. 좀, 이거 집게 사장님이랑 같이 해야 돼. 이봐, 진지!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야, 사장님 안 돼요. 어, 사장님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제 초콜릿이라고요. 어, 사장님 안 돼요. 나! 진지야! 어. 잘하는데? 어, 진짜 방금 잘했는데? What is going on? 어, 인정. 야, 아. 야, 이거 뭐야? 스폰지밥 인정. 스폰지밥 그, 인정? 뚱이랑 다 인정. 따, 징징가. 어우. 이거 또 뭐 있지? 누가 헬프래, 헬프. 여러분, 이거는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특히 뚱이는 얼굴 좀 망가뜨려야 하네요. 맞아. 너 방금 되게 망가져 있었어. 그치. 좀 이렇게 깜짝 놀랐어. 이렇게 얼굴을 살짝 살짝 풀어야 돼. 민원 안 들어오냐고? 여기 여기 방음이 되게 잘 돼요. 방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됩니다. 옆방에서 소리 질러도 들릴까 말까예요. 좀 들려요. 살짝 들리는데 저 소리 지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코난? 난 코난 안 봐서 목소리 잘 몰라. 아, 코난 안 봐서 몰라? 응. 해봐봐. 들으면 알 수 있어. 남도일, 남도일. 아,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이거 그냥 이성균 선배님인데? 아니야, 이거 이성균 선배님은 더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네,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내 이름은 남도일. 코난 박사님. 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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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안다. 코난. 코난 안 봤어요, 여러분. 저는 짠돌이 좋아했어요. 짠돌이? 난 봤다, 난 봤다. 선생님께 말해야지. 너 이거 모르? 응. 짠돌인데 들어보긴 했어. 태호 코끼리 소리 듣고 싶다는데. 코끼리? 코끼리 소리가 뭐야? 뭐야? 최준님 성대모사 해달라고 하는데. 아, 그건 힘들어. 아, 그래, 그건 좀 고난이다? 이건 너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건 너무 너무 완벽한 캐릭터라. 유일무이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여러분 최준님 성대모사는. 아, 너 야 너 그분들 잘하잖아. 그 한상 상. 어. 아, 말하면 안 되는데. 왜? 말하면 안 돼. 왜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나? 왜 그게 컨텐츠 이름 아니야? 그치. 오늘은 관악산에 왔습니다. 아니야. 신 톤이 더 높아요. 아,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 오늘은 관악산에 왔습니다. 오늘도 산악회 예자. 피카츄 목소리 못 따라할 거라는데. 피카츄 안 되지. 피카츄. 피카츄. 그거 그냥 꾹꾹 깎았는데? 이건 꾹꾹 깎았는데? 삐삐삐
피카츄는 좀 안 되네. 케이라 진화시켜줘 해달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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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아아 케이라 케이라 진화시켜줘. 악몽 진화. 나 몰라. 그것만. 뭐야 뭐야. 봄봄봄봄봄봄봄봄. 알죠 여러분? 너 디지몬 봤어? 너무 좋아하지. 디지몬 안 봤는데. 잠을 자세요. 아 오늘 텐션이 장난이 아니었네. 성대모사를 하게 되면 텐션이 잘 이게 막 올라온다. 응. 포켓몬빵 재출시됐다고? 너 포켓몬빵 먹었니? 아니. 우리 그 시대는 아니잖아. 그 시대? 그래도 빵에서 막 스티커 뽑는 그. 아 어, 맞아. 네. 한국에 그 빵이 붐이래. 아 그래? 우리만 몰랐어? 지금 우리 미국에 있어서 그런가 봐. 그런가? 저희 브이라이브 끝나고 잘 겁니다. 이제 자야죠. 무슨 포켓몬 좋아하니? 아 저 포켓몬 잘 몰라가지고 저 다크라무? 몰라. 레시라무 말고 다크. 여러분 다크 뭐 있지 않아요? 다크 미국이요? 미국 여기 1시 반이에요. 새벽 1시 반입니다. 저는 갸라도스 좋아했어요. 아 갸라도스 멋있죠. 다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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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봐야겠다. 예스 sir 다크라이 예스 sir. 진짜 멋있어. 케이시 케이시 성대모사 가능합니다. 케이시 케이시 후딘. 아 이거 뭐지? 뭔지 알아. 내가 마지막으로 한 포켓몬이 블랙앤화이트인데. 그게 그거야. 레시라무 다크라무 아닌가? 레시라무 레시라무. 제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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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멋있지 멋있지. 듀아듀아 닮았대. 듀아듀아 닮았다고? 아 여러분 주원 선배님한테 인정받은 듀아듀아입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 이제 가자. 오케이. 여러분 재밌게 즐기셨다면 이 하트를 많이 눌러주세요.
내가 또 잠이 안 오면 어떡하냐고? 아니 이제 이만큼 1시 반까지 있었기 때문에 6시 반에 깨서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잘 수 있습니다. 좋아요. 가볼까요?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좋은 낮 되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큰 웃음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night. Bye bye. Bye bye. 안녕. 안녕.